지난주일에는 그 왕양맹이 어떻게 신호의 그 영왕 신호의 난을 형성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왕양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왕양맹이 그러한 그 난을 평정하면서 그리고 또 평정한 후에도 조정에서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그 것을 당하면서 장충허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당하면서 왕양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양지입니다. 그래서 그 치양지가 그 왕양명 철학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왕양명의 철학은 양지학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양지가 왕양명 철학에서 차지한 비용이 대단히 큽니다. 아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양지학이야말로 왕양명이 제창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 중국 철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지학입니다. 그래서 그 양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맨 처음에 그것을 제시한 사람은 맹자였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양지 양능을 얘기했거든요. 양지 양능을 얘기했는데요. 왕양명은 양능을 양지 하나에다가 귀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양지 하나만 얘기해도 왕양명한테는 양능이 벌써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 양능. 그러니까 양지는 그 양능이 뭐냐면 불학이능. 배우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는 능력을 양능이라고 합니다. 양능. 그리고 불여의지,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양지로 본 것입니다. 그 양지, 양능 이렇게 했을 때 왕양명은 그 둘을 다 양지 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지행합일 얘기할 때 양지 속에는 양능이 할 수 있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행합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지 속에는 벌써 양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 뭐든지 요즘은 배워야 배우는 단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치는데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배우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알 수 있는데도 아는데도 사고의 단계, 사려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을 갖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관지라고 얘기합니다. 직관에서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양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직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려를 우리가 불려이지 려가 뭐냐 우리가 려할 때 사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려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이 려라는 말은 이 순자가 아주 잘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순자는 그 뭐냐면 려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정감이 많이 그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활동들을 우리가 지각 활동이 있는데 뭔가 이론적인 것이 되려면 그 려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려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을 선택을 해서 그 뭐냐면 법칙에 필요한 것만 뭐냐면 사고를 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사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법칙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리어라고 봅니다. 리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냐면 이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 활동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활동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드는데 원리로 만들고 법칙으로 만드는데 근데 그 법칙 원리가 바로 예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그 활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여라고 봅니다. 이것은 항상 생각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한테는 굉장히 그 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양지양능을 부정합니다. 맹자의 양지양능을 부정하고 오직 학지학능 배워서 할 수 있고 배워서 알 수 있는 학지학능만을 인정하는 것이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양지양능을 부정 뒤에 유학자들도 부정을 하는 것이 순자입니다. 그런데 그 양지양능을 그때 하는 양지를 천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또 주자학입니다. 그러니까 순자의 학지학능을 주자는 이었고 맹자의 양지양능을 왕양명이 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지양능은 맹자의 양지양능을 양지로 합해서 하나로 이어 만든 것이 왕양명입니다. 이 왕양명에서 양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지야말로 양명학의 하나의 핵심 키워드다. 그 양지를 알아야만 왕양명을 왕의 사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리라고 하는 말은 맹자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리라고 하는 말은 송나라 시대, 북송 시대에 정명도 정의천이 있는데 정명도 형입니다. 정명도가 스스로 체득해서 알아낸 것을 천리라고 합니다. 천리. 그러니까 천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도, 천지, 천의. 맞아요. 이렇게 하늘의 길, 이걸 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지, 하늘의 뜻, 뭐 이런 것,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북자는 천에 대해서 천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의지 이걸 갖다가 얘기했고 도가는 천도, 천도 무친, 천도는 특별히 뭐 친해지는 것이 없다. 누구나 다 친해하는 거죠. 그런 것이 천도 무친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 어떤 마음을 어떤 인간만 특별히 친해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천도 무친이라고 합니다. 천도란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리라고 하는 말은 송명시대에 정명도가 나올 때까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천리란 말은 비로소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천리가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시유학에서는 공자, 맹자에게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한나라 시대에는 기가 주로 찾았습니다. 천기, 기운기자, 이 천기는 있어서 천리란 말은 없었습니다. 근데 천리가 송나라 그 주도니에서, 정명도에 의해서 처음 얘기했고, 주자는 바로 뭐냐면, 북송에 있는 다섯 선생, 그러니까 주도기, 정명도, 정의천, 장인과 소감절 이런 사람들의 학설을 종합을 해서 주자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주자학을 만들었을 때 그 태극을
주역에는 태극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무극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무극. 무극이 태극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주둔인데 무극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무극이 태극이라고 하는 말을 주자는 그것을 해석하면서 리가, 천리가 바로 무국이면서도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써야 되겠죠? 옛날에 천도, 천지, 천기 이런 말이 있어도 천리란 말은 이것이 북송시대 정형도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니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모든 그 우주 만물의 근거가 되는 뭐냐면 근원이 되는 그런 것이 뭐냐 근거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이 천리고 인간의 이 도덕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도덕 원리 이것을 천리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성, 즉, 리라고 했을 때, 이때는 성이 본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성이 바로 천리다. 우리 본성 속에 벌써 천리를 가지고 있다. 이 천리라고 하면 우주의 궁증실체인 것이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양명학은 심, 즉, 리다. 심이 바로 천리다. 심이 바로, 여기 심의 천리가 바로 양지라고 하는 말이나 이런 말에서 이 천리가 양지고 양지가 바로 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심, 즉, 리라고 할 때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학은 양지와 양능을 하나로 합해서 양지 하나만을 얘기하는데 맹자에 있는 이 사심 혹은 사단 과, 양지를 하나의 천리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때문에 맹자에만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 인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인지 다냐.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그 다음에 시비지심, 지지다냐, 이렇게 그 사단은 얘기하고 요 사심,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요 심, 이것을 뭐냐면 천리를 보고 봤다는 점에서 주자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자학에서는 심을 겪고 천리로 보지 않고 심은 성과
정이 있을 때 이 성은 리이지만 천리지만 정은 기이다. 이렇게 봤을 때 심도 기에 속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사행지심, 실지심을 천리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주자학에서는.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 마음, 이것을 천리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특히 십이지심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십이. 그러니까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십이지인데, 그러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리가 기준이 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맹자하고는 다른,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이 정도면 맹자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이지심의 그 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리가 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이 이미 마음속에 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지는 바로 이 십이지심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귀결시켜서 이렇게 양지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에서는 그냥 양지하고 양능을 얘기했지만, 양지가 이게 천리로, 오늘 시지심이 천리로 어떻게 승격된 것은 왕양명에 의해서 재해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전이 있을 때 고전을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같은 맹자의 그 텍스트 문장을 놓고 주자하고 그 양화현명하고 맹자를 해석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자는 그냥 맹자 그대로 사단이라든가 뭐냐면 양지 양능 그대로 살려서 쓰는데, 이 왕양명은 그것을 천리로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주자가 천리는 얘기하지만 그 맹자를 이렇게 천리로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맹자 원문은 그대로 양지양문 그대로 살려두고, 그다음에 십이지심도 그냥 살려둔 채로 해석을 한 것이 주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천리로 해석한 것, 양지가 바로 천리다 하는 것은 왕양명의 하나의 철학의 특색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학자인 나정암, 지난번에 나흠순이라고 합니다. 나정암은 왕영명과 논쟁을 하면서 양지는 천리가 아니다, 양지는 천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함으로써 주자학에서는 이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자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자학과 양명학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느냐,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지를 천리로 인정한 것이 양명학이고, 양지가 천리가 아니라는 것을 부정한 것이 주자학입니다. 그럼 양지는 뭐냐? 양지는 양은 아주 훌륭한 수우비양가 그러면 양자가 안 되지만 양이라고 하죠. 양은 아주 훌륭한 것도 그 뜻입니다. 아주 양의 우량한 것도 이런 뜻입니다. 지는 지각.
그러니까 이 지우와 뭐 지각과 양지 이런 게 있는데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문지각이라서 보고 듣고 한 그런 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어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것, 그 알아낸 것을 우리는 아는 것, 아는 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고 경험적인 걸 거치지 않고 본래적으로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 양지양미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하지 않고 아는 암, 이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에서는 반드시 견문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고 들어야 아는 것이지 보고 듣지 않고 아는 그런 게 어디냐, 그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명은 그 보고 듣고 아는 것 그 배후에 그렇게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양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견문과 양지 이렇게 했을 때 견문지지, 견문지지는 지각이지만 이 지각과 양지의 관계를 왕양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견문을 거쳐서 생긴 것도 아니다.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이 양지는 견문지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다. 불유입니다. 그걸 거쳐서 반드시 견문지각을 거쳐야만 어떤 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견문지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견문지각과 늘 함께 같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분리라고 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양지가 이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이 드러날 때 견문지각의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이게 불체입니다. 체라는 것은 어디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체했다 그럴 때 체하는 것, 그 음식이 걸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걸리지 않고도 양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양지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측은지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측은지심은 남의 고통을 그냥 보고 내미는 게 아니라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를 구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그 측은지심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맹자는 유자 입정을 얘기해요. 어린애가 엉겅은 기억하다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벼락을 받자 할 때 깜짝 놀라서 그를 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 발부한 것이다. 그러면 이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양지라고 하는 것이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걸 가르쳐줘서 뭔가 보고 경험을 해서 어른에 볼 때 이리 한다 교과서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그걸 깜짝 놀라서 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어린애들이 공창이 놀이를 하는데 골목에서 공창을 하는데 그냥 뻥쳐가지고 저 행진으로 나갑니다. 그럼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데 거기 어른들한테 가끔 뛰어가려면 그 조마조마해서 못 봅니다. 그 조마조마해서 못 보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거기 나가면 그냥 잠깐 다치거나 죽거나 할 텐데 그걸 참아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측은지심이 바로 인간이 그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남과 통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양명은 뭐 이것이 견문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겁니다. 이 견문하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양지인데 양지가 그 보는 것과 결과하게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는 순간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양지하고 견문은 늘 같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양지가 이 뭐냐 그런 마음이 보는 것에 의해서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에 막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 양지하고 경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양지라고 하는 것은 천리가 경험적인 지각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경험적인 지각에 방해를 받지 않고 양지를 현실에다가 실천하는 것 그런 그 아주 훌륭한 마음을 그러니까 뭐 훌륭한 마음보다도 양지를 선천적으로 원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지를 드러내는 것 실현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합니다. 치양지 양지가 치양지는 치와 양지 왜냐면 경물 치지했을 때 그 치지했을 때 치는 왕양에서는 실현한다 이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자에서는 그것을 넓힌다 지식을 넓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치지했을 때 지는 주자에서는 지각 지식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물 치지했을 때 이때 주장에서는 이 지식의 지식을 치는 넓힌다 하는 그런 경물에서 사물을 연구해서 외물을 연구해서 지식을 넓힌다 하는 것을 이런 의미가 주자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해학적인 이 취지는 뭐냐면 이 지가 그냥 지식인 지가 아니라 양지의 지기 때문에 이 치양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그러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 뭐 이것을 치는 실현한다 넓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다 이런 넓힌다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치양지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서 그 외적인 지식의 지가 아니라 양지를 실천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주자학적인 것과 양해학적인 것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자학과 양해학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명을 이해할 때 양지를 천리로 인정한다. 그런데 주자학에서는 양지를 천리로 인정 안 한다. 그런 것이 하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자학과 양명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예. 예 그거는 예. 그런데 이 담감천 지난번에 담감천을 조금 얘기했었죠. 명대의 왕양명, 단감천,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명한 그 동일한 시대에 있고 왕양명이 36살 때 단감천을 만났습니다. 그 단감천을 만나서 함께 성학을 지향하고 같이 학문을 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감천도 양지를 천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단감천은 양지 중에서 양만을 천리로 보고 지는 그 나중에 학문 공부를 통해서 천리가 된다 해가지고 양과 질을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단감천의 철학은 왕양명하고도 다르고 주자하고도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복잡합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안 알아주셔도 됩니다. 다만 양지를 천리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천리를 인정하면 양명하고 천리를 인정 안 하면 주자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는 양지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양심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양심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양지라는 말은 잘 쓰지 사용하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양육하기 아직도 낯설다 하는 것들은 이런 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이 양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갖다 얘기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사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양심을 지킨다 할 때 양심대로 한다 할 때 그때는 벌써 양심이 양지하고 거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광양명의 그 양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첫째는 지와 정, 양지와 정감과 의지가 일체로 일체로서의 양지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허적지체,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한 본체로서의 그 양지입니다. 양지를 또 그렇게 그다음 세 번째는 조화의 정령으로서의 양지다. 이게 조화로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어떤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조화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광양명 유가에서는 어떤 따로 뭐 조물주라든가 뭐 이런 것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 이게 조물자의 그 조화 의 정명이 그러니까 양지가 바로 그러한 서양의 조물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지다. 그러니까 양지는 인간 마음의 도덕적인 판단 기준일 뿐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조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그 정령이다. 이 령을 그 얘기하는데 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로 어디 쓰냐면 영혼 불멸할 때 서양 학문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 영혼 할 때 영과 혼은 따로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삼혼설을 받아들여서 생물에는 생혼만 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동물에는 각혼이 있다. 지각하는 혼이 있다. 그래서 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슨 혼이 있냐? 영혼이 있다. 영혼은 추리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마테오 리치가 그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생혼, 각혼, 영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영혼은 교회에서 누구나 다 잘 알고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영 자체가 상당히 아주 신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낱말입니다. 영 여기 뒤에 또 그래서 영 했을 때 이 뒤에 두 개는 비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있고 밑에는 무당이 있습니다. 예, 무당. 이게 여기는 이부고 이게 비가 오고 이러한 그 의미에서
그 아주 날이 가물고 그럴 때는 무당이 중얼중얼 그 뭐냐면 그 기도를 드리고 배우면 비가 내린다고 하는 이런 의미지만 이 무당은 뭐냐면 이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을 그 알게 하는 이게 구슬 통해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무당이 입을 통해서 그 의사를 먼저 알게 만드는 것이 이 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어천에 보면 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그 풍랑을 만나거나 의외를 만나서 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이 굿을 하는데 그 죽은 사람의 혼을 대신해서 뭐라고 중얼거리면 그 그대로 만약 평이 사라질 때처럼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어디다 뭐를 뒀는지 그것도 잘 알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무당을 영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영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험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르메노이스 헤르메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알려주는 그 신, 그리스 신인데 이것을 요즘은 해석학, 헤르메노이티크 해서 헤르마노틱에서 이것을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요새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을 알려주는 뭐냐면 그런 것이 바로 무의 역할인데 그러한 그 인간에도 왜냐면 그냥 보통이 아니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알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해서 아는 그런 그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 했을 때 정영 했을 때 이 정영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쌀을 이 빻아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뭐냐면 이런 걸 갖다가 이 정이라고 합니다. 정미소 할 때 이 정입니다. 그러니까 에센스 가장 아주 껍데기는 없고 알곡만 있는 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할 때 그 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경험적으로 들어붙은 그런 지식을 다 배제하고 가장 아주 알찬 그러한 암 어떤 그 영이라고는 신비적인 암이라든가 신령스러운 암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이 그 정령인데 양지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지가 우리의 보통 시비 판단만 하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일 뿐 아니라 우주적인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양미 치양지를 제출한 것은 왕양미 용장의 깨달음 이후에 깨달은 그 이후에 바로 그 공부가 바로 치양지 공부다. 깨달음 이후에 공부는 좀 더 다 치양지 공부다. 그래서 치양지 이 공부만이 아주 확실하게 모든 학문에 아니면 기초가 되는 그러한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면 양지의 지는 어떠한 지냐? 이 보통 견문의 지각하고는 다른 그러한 지다. 이렇게 했을 때 지효 지제의 지, 지각 지의 지경의 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면 효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제 공경할 줄 아는 그런 그 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지의 지는 마음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보면 아버지를 배우면 저절로 효도할 줄 알고, 그다음에 어른을 보면 저절로 공경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우물에가 어른에게 우물에 빠지는 거면 저절로 깜짝 놀라서 구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요게 바로 양지다. 그래서 그 유건이 질문했는데 마음의 본체가 뭐냐 했을 때 지라고 하는 니의 영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지가 천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리가 영특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양지다. 그러니까 요 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양의 그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니는 아무런 그 뭐냐면 도덕적인 능력 이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순수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수 이성인데 왕양명에서 말하는 그 리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도덕적인 그러한 그 뭐냐면 원리, 이것이 포함된 리입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의 질서, 운행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내재한 그 도덕적인 원리를 우리는 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천리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그 천리가 바로 영명하게 드러나는 것. 천리가 자기 자신을 영명하게 드러내는 것. 아까 령 있잖아요. 령하고 그 명인데 그 양지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른에도 자기 어버이를 사랑할 줄 모르겠고 형을 공경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명한 것이 결국은 이 드러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개인적인 욕망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떠날 수 있다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만이 사욕에 막히지 않을 수 있다. 늘 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어두운 구석인데 이 어두운 구석을 환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양지고 이것이 바로 영명한 기능이다. 영명이라고 하는 말과 양지란 말은 거친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비 옳고 그름을 알고 그 뭐냐면 그름을 아는 시비의 그 지가 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양지다 라는 뭐냐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왕양명은 그 치양지를 정식으로 제출한 뒤에 뭐냐면 의념, 염두, 사심, 잠려 사이에 대한 그 판정자가 판단자가 바로 양지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이것이 나쁜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할 때 우리가 내가 사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을 그 판단할 수 있는 뭐냐면 그런 그 기준이 바로 양지다. 그러니까 이 판정자 이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정자가 바로 양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지가 바로 천리의 그 팔꿈방 영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명하고 그 깨닫는 것,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이 각입니다. 이 양지가 바로 천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끝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색, 호화, 호명 이런 사욕을 뭐냐면 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지의 지입니다. 독지. 독지는 중용에서 심동이라고 하는 말인데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이게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뭐냐면 도덕적인 유를, 도덕률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독이라고 해서 남이 알지 못한 것인데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왕양령은 그 양지를 바로 독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독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양지는 바로 그 바로 독지라니까 자유지 내가 스스로 그걸 아는 것이다. 남은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말로 하면 어떤 그 자기가 조그만 잘못 부정을 했을 때 양심에 찔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양심에 찔린다는 말은 뭐냐면 양지가 벌써 그것을 알아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지 하는 것 같다가 벌써 자기는 안다. 남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는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독지는 그 바로 양지를 말하는 것이고 양지는 그것도 또 호오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은 좋아하고 그랬던 것은 싫어하는 호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양지의 하나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가려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은 좋아하고 싫은 것은 싫어하는, 아니 나쁜 것은 싫어한다. 좋은 것은 좋아. 그러니까 이것이 호오의 기능인데, 왜냐면 호자 호지, 악자 오지. 좋은 건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한다. 악자는 나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양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동시에 당장 그 자리에서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싫어하는 뭐냐면 호오의 능력을 양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양지는 시비지심일 뿐이라 호오지심이다. 옳고 그름 그런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왕양령은 그 호를 얘기했고 네 번째는 양지는 뭐냐면 진성측달 여기 단이 아니라 달입니다. 달 진성측달이다. 그래서 이 진성측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되고 이게 우리가 진짜하고 성자하고 둘 다 참될진 참될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말에서는 뭐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앞에 것은 진위의 진이고 성은 말하는 성실을 하다 할 때 성입니다. 그러면 이 진설측한 양지라는 것은 남의 고통을 참으로
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애달파하는 마음이 바로 이게 인인데, 인의 마음이 바로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측다르게 측이란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달이란 것은 애태한다, 슬피한다. 그러니까 대개 양지는 그 자연스러운 그 천리 명경이 바라는 것인데, 이게 하나의 진살, 진성 측단이다. 그러니까 이 양지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것을 뭐냐면 가용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양지는 그냥 보통 아는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이같이 이것은 인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양지는 허적의 본체다. 허적. 허라고 하는 통빈 것이고 적이라는 고요한 그런 것인데 여기서 양지는 허와 무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허무는 노장이라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적 그 허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지는 뭐냐면 이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뭐냐면 이런 이러한 의미에서 이 허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지는 그 활동 부단히 활동하면서 어디에도 그 텅 빈 데가 없고 고요한 데가 없는 왜냐면 그러면서 텅 비면서 고요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해내는 마치 그 태양 아래 모든 만물이 자라나고 하듯이 양지는 모든 활동이 그 속에서 가능하면서도 거기에 그것에 간섭하거나 그것을 뭐라고 거기에 걸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활동하는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는 그 양지의 그 허물을 얘기하고 양지는 사실 또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함이 없다. 알이 없으면서도 알지 못하다. 이때 무지 무부지일 때 무지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통해서 대상적으로 아는 것을 무지라고 그런 암은 없다. 그러면서도 그 대상적인 모든 알의 근거가 되는 것이 양지다. 그래서 무부지다. 알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양지에 한번 이렇게 비추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그게 어떤 것인지 그걸 많이 다 알게 되는 것이 양지의 능력이다. 그래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뭐냐면 알게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경험적인 뭐냐면 이런 것은 지각에 의해서 아는 것인데 이러한 지각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 무지라고. 그러면서도 또 양지는 인간이 그 행하는 면에서 무지의 중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지는 바로 경험적인 기원문의 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양지는 미발지중이다 할 때 그 미발지중 그 미발과 이발의 문구는 이 송명리학 중에 아주 중요한 화두, 그 문제로 취급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형이 뭐라냐면 희노애락지미발미중 기쁨과 노함과 슬픔과 즐거움이 아직 발 표현이 되지 않은 것, 발동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이 대중절 위지화 발동되어 가지고 모두 절도의 중딱 알맞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이 그래서 중화라고 하는 말이 이 중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중용. 그래서 여기서 미발지위 중할 때 미발 문제고 발이계 중조할 때 발한 것은 이발한 것입니다. 이미 발한 것입니다. 발이 이미 발동돼서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우리는 화라고 합니다. 그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알맞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화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혈압이 아직 발할 때 발하지 않을 때에서는 마음속에 꼭 알맞는 것도 있는데 발해서 어떤 것은 절도에 들어맞으면 중, 쫙 꼭 알맞게 들어온다면 화가 되는데 그 절도에 들어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됩니다. 불중절 했을 때 이 중절하면 화가 되고 여기서 중절하면 화가 되고 불중절하면 불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 화가 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발에 이게 정감이 이 희노혈압의 정감이 딱 들어맞으면 이 절도에 들어맞으면 여기 꼭 들어맞는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맞은 절도. 절도에 딱 들어맞으면 화가 되는데 이 절도에 들어맞지 않으면 불화가 된다. 이때 이 뭐냐면 색따라 빠져버리면 때와 장소와 자리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 세 개가 시중이 되고 소중이 돼야 위중이 돼야 되는데 이 그 때에 알맞지 않으면 그것이 불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 때에 꼭 들어맞아야 되는데 이 절도에 맞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때에 꼭 맞고 그 장소에 꼭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맞아야 된다. 자리에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아니면서 함부로 얘기하면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꼭 알맞게 하는 것은 우리 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러쿵 저러쿵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가들도 이렇게 보면 절대 딱 알맞게 하는 정치가 있는다면 절대에 맞지 않게 막 하는 뭐냐면 그런 정치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절대라는 것은 그 때를 보고 그 장소를 보고 그 자리 그 자리를 보고 그 절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 불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계에서 세자에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감의 표현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노애구애오요 희노애라 할 때. 즐거워 할 때, 우리가, 잔치집에, 뭐냐면, 그 생일 보내, 즐거워 할 때, 아까 즐거워 할 때, 그때 혼자, 저 구석에서 뭔가 슬픔하고, 뭐, 얼굴 찌그리고 있다거나, 그것은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할 때 딱 들어맞아야 돼. 그런 장소도 있고. 근데, 슬픈 그런 상가집에서 자기 뭐, 희희낭낭하고 뭐, 그런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뭐냐면 우리 태도에 그런 그 있어서 왜냐면 상가집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뭐 찬송가 부르면서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뭐냐 유가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이
충족이 안 된 그런 겁니다. 조금 절도에 벗어나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절도에 쫙 맞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화, 뭐냐면 조화롭고 뭐냐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외톨박이가 되냐 하는 거냐면 그런 것에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용에 그 여기서 희노애락 미발 위지 중 희노애락이 아직 마음속에서 발휘가 안 되니까 그것은 많이 딱 중요한 상태입니다. 꼭 알맞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미발의 상태에서. 근데 이것이 발동이 돼서 드러날 때 그것이 중절되는 것이 있고 중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중의 발동이 되면 이 경험적인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미발은 아직 경험적인 영역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비경험적인. 그러니까 이때는 중의 상태에서 꼭 알맞은 알맞음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이 발동이 되었을 때 알맞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화가 되고 그 알맞 절대 딱 알맞으면 화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선과 불선이 생기는 만약 그거를 논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용을 다시 그 뭐냐면 해석하는 것이 주제인데 이 공부론에서 미발의 공부하고 이발의 공부를 나눈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미발할 때는 함양을 하고 이발할 때는 성찰을 한다. 이것이 주제의 공부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발 이게 그 마음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상태에서는 내 덕성을 속에 있는 덕성을 함양한다. 그것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덕성을 길러내고 그 다음에 이발했을 때 내가 중절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서 미발했을 때는 함양하지만 이발했을 때는 성찰을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무사 때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조용할 때 이 정문 그 미발할 때는 함양하고 그 다음에 계신 공부 계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고 신은 삼가고 공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계신 공부한다 근데 이발할 때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의념이 발동할 때는 동시에 발동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겨났을 때는 그것을 성찰한다. 살펴보고, 반성해서 살펴보고, 여기서 심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주자의 공부는 미발과 이발을 둘로 나누는 공부였습니다. 근데 왕양명은 미발 지중이 양지다 하는 말을 통해서 뭐냐면, 이 미발지중에는 앞뒤도 없고 안팎도 없고 있는 그 혼은 일체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건 어떤 일이 없건 그다음에 어떤 움직임으로는 조용하면 이걸 둘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양지에는 일이 있는 것과 일이 없는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연감통 적연부동과 감수통. 그래서 적연과 감통이라고 하는데, 적연부동한 그런 그, 것이, 적연부동 하다가, 감이 수통하는 것. 그다음에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니까 저게 보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뭔가 외적인 것이 자극이 오면 바로 통하는 것이다. 감시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감이 이 주자학에서는 적은 그러니까 이 무사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고 감은 유사 이 둘로 나눠둔 것입니다. 그런데 왕양령은 이 적감을 둘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봤던 것입니다. 적감의 상태는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발 중에 있고 이발이라는 것은 미발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발과 이발은 나눌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왕양령이고 바로 이것이 양지의 기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미발지중은 바로 양지는 미발지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양지는 조화의 정령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는 조화의 정령이다. 이 정령을 얘기했습니다. 정령은 천지를 낳고 귀신을 이루고 상제를 이루는데 모두 이 양지에서 나왔다. 이것은 참으로 물과는 사물과는 대립이었다. 그 자체가 아주 도통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얻는다면 완전하게 결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춤을 추게 된다. 그래서 정령을 뭐냐면 그 중국학자, 미국에 있는 중국학자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중국 고전을 많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정령을 Spirit of Creation, 이게 창조정신, 왜냐면 이걸 갖다가 정령을 그렇게 영어로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령이 바로 생천생지, 성지성지, produce heaven and earth, spiritual beings and Lord. 그러니까 로드는 상제, 얘기입니다. 상제도 그러니까 정령이 그거를 뭐냐면 produce 낳는다, 그걸 이룬다, 생성시킨다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양령은 이 정령은 생명을 구성하는 생명의 내재적인 활력이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은 껍데기고 더 이상 생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음, 심장 이게 혈육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다. 만약에 형제는 죽은 사람은 그런 혈육은 좋은지 하지만 이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말을 못한다. 근데 너의 마음은 오히려 이 듣고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만약 이것이 이제 이게 본성이고 바로 이게 천리다. 이게 본성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갈 수 있고 본성의 이치가 바로 어지입니다. 그래서 한 자신을 주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의 본체가 바로 천리고 이것이 바로 너의 참된 자기, 진기다. 이 참된 진기가 껍데기를 주제한다. 이게 인간이 진기가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껍데기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양지를 가해서 정령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령 이렇게 할 때 정령이 길어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령이라고 얘기하고 양지는 하늘이 심어준 영명한 뿌리다. 영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뿌리가 없겠는가? 양지가 오히려 하늘이 심어준 영명한 뿌리다. 저절로 낳고 나와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엉망에 집착하면 서로 망치고 적대지며 이게 가리고 막혀서 이 양지가 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가에서도 그렇고 왕양에서도 그렇고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을
기라고 하는 말, 정기, 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이 유행한 것이 기고, 그것이 뭐냐면, 활동에서 가장 활발한 신이고, 그것이 응쳐 모인 것이 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력할 때 정력이 떨어지면 실력도 떨어집니다. 기력도 물론 떨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 정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한 번 다 기억하고 다 그랬는데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아까 금방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지?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실판에 옛날에는 다 썼는데 지금 어떤 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력이 떨어지고 정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또 실력이 떨어졌답니다. 이 정기, 신 이렇게 할 때 이 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의 어떻게 보면 다른 말일지도 모릅니다. 령, 영력. 근데 이 영력이라는 말은 저는 안 씁니다. 정기신의 그 신력이라는 말은 많이 씁니다. 이게 정기신과 기의 기운이 떨어지면 정력도 떨어지고 실력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 왕양의 양지가 이런 정기신에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양지의 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